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6년간 몸담았던 내 학교를 떠난다면, 그리고 학급이 하나뿐인 작은 학교였다면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는 졸업식에 행복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황주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만인산 자락에 위치한 산흥 초등학교에 이른 오전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단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한명한명 주인공이 돼 독주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앙상블을 펼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흥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 학교 학생으로 오는 마지막 졸업식 날입니다. 산흥 초등학교의 6학년 학급은 1개. 오늘의 졸업생은 10명입니다. 폐교될 뻔했을 정도로 학생 수는 적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하모니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 콘서트 준비를 한달 정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 가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대전 산흥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3학년이 되면서부터 악기를 최소 한 개씩은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배운 실력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트럼펫과 호른, 클라리넷 등 적게는 1, 2년, 많게는 4년 내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오늘만큼은 졸업생과 가족들,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모습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학생들과 합주를 준비해 선보였고, 무대가 끝난 뒤 감정이 북받쳐오른 제자들에게 기쁨과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장미꽃을 하나하나 건넵니다.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했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에게 우리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 아름다웠던 기억들, 그리고 함께했던 활동들, 그런 것들 잊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단어가 있는데 카르페 디엠. 하루하루 즐겁게 평생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라. 사랑한다. 이어서 나타나는 졸업식의 하이라이트. 학교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도 담고 각자의 꿈을 이루고 난 후인 15년 뒤의 동창회를 상상해 제작한 영상 응답하라 2017을 감상합니다. 졸업생들과 부모님들은 영상 속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면 가려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모습에 함께 웃기도 합니다. 영상 속에서의 아이들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천진난만하지만 영상을 보던 아이들의 눈가에는 이내 촉촉한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도 아쉬운 건매한 가지입니다. 졸업식은 끝나가지만 여운은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 네, 너무 떨리고요. 아, 제가 왜 떨리죠? 아들이 졸업하는데? 아, 사진 보니까 새삼스럽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빠르고. 되게 벅찼고요. 그냥 지금처럼만 밝게 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애들이니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들 항상 듬직한 아들 고맙다. 사랑해. 두 번째, 둘째 아이 졸업이거든요. 예, 근데 볼 때마다 항상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6년이나 학교를 보내면서 한 번도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6년을 보냈는데 이렇게 또 졸업식장에 와서 그 6년 동안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게 되니까 또 그냥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교실로 돌아와서 6학년 일반끼리의 작별 인사를 할 시간. 함께하기에 1년은 너무 짧았고 마지막을 느끼기에 13살이란 나이는 어리기만 합니다. 6년 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슬프고 섭섭하고 졸업해서 잘 지내겠습니다.
꿈 많은 아이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졸업장을 받아듭니다. 박수갈채가 쑥스럽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10명의 적은 졸업생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알차게 준비한 하나뿐인 졸업식. 이 시간을 준비하며 함께 영상을 만들고 합주를 준비해왔던 것처럼 대전 산흥초등학교 6학년 1반은 이제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 이 졸업식. 이들의 6년간의 여정은 끝이 나지만 오늘 이 소중한 추억은 60년 이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황주영입니다.